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호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4대강 복원하자. 그럼 복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임 조명래 장관이 부임한 후 환경부가 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를 철거한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환경부 장관이 행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홍보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제 심포지엄이고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보도자료 안 돌렸냐 기자단에. 왜 이렇게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이 석학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놓고 왜 기자가 한 명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죠. 그 정도면 사실은 보도자료 발표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행사인데 나름. 보도자료 발표했어요. 네. 환경부 그 홍보 담당 그 사무관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서 하긴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청와대. 청와대? 예, 예, 예. 그런 것들이고. 야, 이거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친절한 청와대.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김혜애 씨. 저는 김혜애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포지엄에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홍보 자료도 뿌리지 마라. 환경부 장관님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만약에 환경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 대체해서 고 이게 한참 고게 이제 정책 논란이 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뭔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세요? 뭐 이런 어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는다며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겉으로의 목소리는 오히려 원칙적이고 재자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 철거나 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책 실장으로서 속으로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캠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18대에도 내 앞자리가 김은경 장관, 옆자리가 김수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4대강 복원 이야기를 읽고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 예, 왜 보훈이냐? 나는 인정 못한다. 그 당시 2007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열기가 보훈해라는 열기가 더 많았을 때잖아요. 7, 8년 전이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기를 했었고. 왜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는. 부동산 하는 전문가라니까.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4대강 보훈에 미온적이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사실일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 유공자 공적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으로 포장까지 받은 국토부 수자원과장 정희규 씨. 지금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 환경 국토부에서 승진시키고 보낸 거죠. 2018년 11월인가 10월인가에 통합물갈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희규 과장이 국토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허재영 총장이 국토부가 이 잘못한 거 반성할 거 반성해라라고 했는데 반성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잘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다
저 네, 김종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따로 예, 예,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2018년도에 통합 물관리 포럼에서 그런 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토부가 4대강 때 뭐 별 문제 없었다, 뭐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예예. 예.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뭐 이런 면은 이야기는 했는데 예, 예. 그게 무슨 뭐, 그러니까 뭐 4대강 그 사업 자체가 뭐 감사원 3차 보고서 같은데 보면 다 나오지만은. 여러 이제 실무자 생각도 달랐고 뭐 달랐잖아요 프로젝트나 그런 거를. 그래서 그 면들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대강 추진본부 예, 예. 팀장으로 계실 때 긍정포장 예. 받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 지금 반납하실 뭐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낙동강을 총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입니다.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남권 씨가 환경관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뭐 수공, 수정공사, 네. 환경부도 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거에 생각했겠어요. 저도 생각 못했지 사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가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물을 가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인구가 많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물 가두는 것도. 뭐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은 뭐 경솔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으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이나 됩니다. 10년 전 방송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이제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대강에 대한 10년 후에 그림이 없다. 컨트롤 타워 없어. 컨트롤 타워도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호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4대강 복원하자. 그럼 복원하면 되는 거거든요.